이제 사람마다 선수마다 좀 차이가 있고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모든 선수들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열이라는 사람이 팔씨름 선수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런 보충제를 사용을 하고 있구나.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팔씨름 선수가 먹는 보충제.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보충제라고 하면은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디빌딩을 위한 관련 보충제들입니다. 뭐 프로틴부터 시작해서 뭐 게이너, 뭐 크레아틴류, 뭐 BCA 아미노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팔씨름 선수들 중에서도요 유형이 있어요. 이제 근육의 힘들 근력을 이용해서 팔씨름 하는 선수들이 있고 관절을 이용해서 팔씨름 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웨이트 기반의 운동을 해왔다든지 예전부터 좀 보디빌딩 계열의 훈련을 해왔거나 뭐 그런 분들께서는 기존 보충제의 의존도가 좀 클 수밖에 없고. 자,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보충제 우리 프로틴부터 볼까요? 프로틴은 이제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 파우더, WPC, WPI, 뭐 WPH, 뭐 카제인서부터 해서 복합 프로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틴들의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고요. 뭐 특징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흡수 속도라든지. 사실 이제 팔씨름 선수들한테는 프로틴이 큰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육의 이런 회복들이라든지 근육을 우리가 비대하게 상태로 이제 크게 만들려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식단에서 난 좀 고기 육류라든지 단백질량이 크게 뭐 뒤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따로 찾아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 비용이 하나가 9억, 그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WPC가 좋냐 PI가 좋냐 뭐 pH가 좋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료예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목한 소에서 짜낸 그런 우유로 만든 원료도 있고 이 원료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그런 원료들도 있어요. 똑같은 WPC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중간에 마진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원료값의 차이일 테고요. 이제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되는 것의 그 출처라든지 그 상태 등급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WPC냐 WPI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WPC가 질이 안 좋은 WPI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원료의 질을 먼저 봐라. 하지만 팔씨름 선수가 일반적인 식사에서 단백질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면 프로틴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은 아미노산은 어떨까요? BCAA라든지 글루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베이스가 되는 훈련이 이제 보디빌딩 기반이고 아주 강도가 있는 훈련들을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먹어줘도 좋아요. 강도 높은 웨이트 훈련을 한다. 그러면 드셔주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요시노부 카나이 선수도 BCAA는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안 먹습니다. 뭐 있으면 먹는데 굳이 그걸 사서 챙겨 먹지는 않아요. 이제 근육에 대한 사용도 많지만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줄이라든지 인대, 관절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훈련량이나 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도 예전에 형이 옛날에 소시적에 뭐 이런 게 아니고 웨이트 기반의 운동을 오래 했어요. 보디빌딩 기반의 운동을 오래 했고 뭐 크진 않았지만 대회도 나가봤고 또 자격증도 있고 그래요. 점점 팔씨름 하면서 비중이 웨이트에서 이제 넘어온 거죠. 팔씨름 전 특화된 그런 훈련으로 그렇게 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먹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보다 우선시 되는 영양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도 없는데 굳이 이거를 사 먹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식사 잘 하시고 계란도 뭐 유기농 계란 이런 거 드시고 우유도 막 목축 방목한 그런 우유들이 있거든요. 뭐 우유가 안 좋다 좋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재료의 그 원료에 좀 많이 비중을 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씨름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 제가 볼 때는요 비타민C예요. 비타민C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이게 캡슐이라든지 뭐 정제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비타민C 파우더가 있어요. 가격, 가성비도 이게 훨씬 좋아요. 알약이 왜 안 좋냐 하면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하루 권장량이 있어요. 뭐 100ml, 뭐 50ml 이렇게 있는데, 팔씨름 선수들이라든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1g 단위로 먹지를 않고요, 뭐 3g, 6g, 많게는 10에서 15g씩 하루에 비타민C를 먹습니다. 이 정도 고함량으로 들어가면 이제 메가도스라고, 그 정도 양까지 때려 넣을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3g에서 뭐 많게는 난 조금 더 넣겠다 그러면 한 5에서 6g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비타민C는 뭐가 좋은지, 특히나 이제 팔씨름 선수들한테는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에서 특히 팔씨름 선수들이 맨날 아프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관절이에요. 힘줄, 인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데미지가 많이 가요. 또 이제 훈련을 하고 회복이 되고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강한 힘줄과 인대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무리하면 이제 부상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가장 주요 구성 성분이 뭐냐면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우리 몸은 이제 콜라겐 블록을 이용해서 건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절들이. 근데 이제 비타민C가 이 콜라겐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비타민C가 고갈됐든지 없으면은요, 콜라겐을 아무리 섭취를 해도 얘네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질 않아요. 팔씨름 선수들은 이제 뭐 콜라겐의 합성,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는 혹은 해소시켜주는 이제 항산화 이제 성분이기도 하죠. 비타민C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정도는 가격도 엄청 싸요. 프로틴 한 통 살 거면 막 몇 개월을 먹어요, 몇 개월을. 그래서 드셔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단점? 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게 그리 있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고함량을 넣지 않으면은 크게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원체적으로 이제 많이 못 받아들이시는 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이제 좀 설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신장이 좀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뭐 1g씩 드시다 1.5g, 2g에서 3g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꼭 아셔야 돼요. 비타민C가요, 예를 들어서 3g을 한 번에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이제 반감이라고 그러는데요. 금방 빠져나가요, 소변으로 다. 이만한 텀블러 있죠. 아니면은 뭐 500ml짜리 물통에다가 그날 아침에 물을 채워놓고 비타민C를 한 3g 정도 넣고 이렇게 잘 섞으면 섞입니다. 시큼시큼하면 맛있어요, 또. 그래서 그거를 가방에 꽂아놓고 다니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홀짝홀짝 조금씩 드셔주시면은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병원 가면 이제 무슨 마늘 주사다, 백옥 주사, 막 피부 막 이런 것도 있고, 정맥 주사로 그 링거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비타민C, 고함량 비타민C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이렇게 맞는다, 그렇게 하시는, 얘네들이 일주일 안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게 뭐냐면은요, 이제 MSM이라고요, 식이유황이에요. 식이유황. 유황오리, 유황온천, 유황온천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발음이 좀 새는데 텐션도 떨어져갖고 뭐 빌빌대는 것 같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비타민C와 더불어서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콜라겐 합성, 관절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C 한 3g에 식이유황 한 뭐 MSM 한 2g 정도 믹스해서 물에 타고 다니면서 종일 그냥 조금씩 홀짝홀짝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두 개 가격 합쳐봤자 보충제, 뭐 프로틴 보충제 하나 살 가격 되려나? 뭐 500g 1kg짜리 사면 이만큼인데요, 그 하루에 3g씩 먹는다고 쳐보세요. 300일을 먹어야 돼, 300일을, 1kg짜리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보다도 나한테 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봐야 되니까 250g, 그래서 많게는 한 500g 이 정도 단위로 구매를 하셔야 뭐 가격도 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제품을 좀 구매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마 먹는 게 뭐냐면요,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그래서 콜라겐도 종류도 너무 많고요. 뭐 펩타이드화돼서 가수분해된 것도 있고, 그냥 콜라겐 원형으로 있는 것도 있고, 뭐 액상형도 있고, 마린 콜라겐이다부터 해서 무슨 뭐 소, 돼지, 닭 타입 1, 2, 3 아주 가지수가 다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료가 제일 중요해요. 원료가. 왜 그러냐면은 뭐 사료를 먹던 방목을 하던 뭐 양식을 하던 뭐 채취를 하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사료를 먹여 키우거나 이제 가축을 방목을 하지 않고 사료를 먹여 키우거나 뭐 생선 같은 거를 양식을 하면서 사료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구성 성분이 달라져요. 구성 성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생선에 오메가3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메가6의 비율이 높아지는가 하면, 또 얘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온 애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양만 보고 성분표만 보고 이걸 구매를 했다가 이게 뭐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더 안 좋은, 소위 말하는 이제 눈탱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목한 소의 뼈 관절에서 이제 추출한 그런 콜라겐이라든지, 뭐 닭도 괜찮아요. 근데 닭도 보시면은요, 뭐 아이허브나 이런 데 보시면 꼭 써 있어요. 방목, 뭐 이런 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닭, 뭐 그다음에 돼지도 있는데 돼지는 사실 뭐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생선, 도미 비늘로 만든 그런 콜라겐이라든지 마린 콜라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 신경을 써서 구매하시면은 요새는 웬만한 건 다 그 가수분해 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하시려면서 꾸준히 드셔 주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좀 돈을 더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멀티비타민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 드셔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허브에 보면은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아이허브에서 쓰레기 제품이 엄청 많아요. 쓰레기 제품이 가격 대비 용량도 함량도 들어있을 거 다 들어있고 평도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거 줘도 안 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잘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이거저거 생각하기 귀찮다 그러면요, 비싼 거 사시면 돼요. 비싼 거. 얘네들이 비싼 이유는 뭐냐면 마진도 마진이지만요, 원료가 비싸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비싸다는 건 뭐냐면 뭐 천연 재료에서, 유기농 재료에서 채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같은 화학 비타민이라도 좀 더 좋은 공정에 혹은 좋은 원료를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요 정도만 드셔 주시고 훈련을 해주셔도 실험 선수의 퍼포먼스에는 아마 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건이 돼서 나는 뭐 프로틴도 먹고 뭐 BCA도 먹고 다 먹을 테야 그러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 나는 이제 정해진 그런 비용 내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좀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댓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